윤문식이 15년 동안 아픈 전철을 간호했지만 끝내 배우 윤문식이 15년 동안 아픈 전철을 간호했지만 끝내 사별로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심정을 고백한다. 7일 방송되는 MBN 아궁이 스타의 순애보 편은 남다른 순애보를 지녔던 윤문식, 가수 임재범, 배우 김혜옥의 사연을 공개한다. 특히 배우 윤문식은 아궁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 자신의 사연을 고백할 예정. 제작진에 따르면 윤문식은 당뇨 합병증으로 큰 고생을 했던 전처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장기 지방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전처가 쓰러져 있었다. 가만히 봤더니 평소 지병이던 당뇨가 합병증이 돼 엉덩이 쪽부터 괴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왜 이제 왔냐라고 뭐라 하더라. 간병인들도 아내의 끔찍한 병세에 도망갈 정도였다. 그렇게 15년 동안 아내의 간병을 맡았지만 결국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윤문식은 회상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전철을 먼저 보내고 매일같이 술에 쩔어 지냈다는 윤문식은 당시 기적적으로 찾아왔던 두 번째 사랑의 이야기를 꺼냈다. 특히 아내가 만난 지 두 번 만에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다고 해 놀라움을 더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아내마저 2년 전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윤문식은 내 사랑 두 번은 안 보낸다라고 굳게 다짐했고 아내의 암 극복 감동 스토리를 공개했다.